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입니다. 아, 주말에 이발하셨네요.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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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촛불집회 가끔 좀 한번 나가보시지, 그죠? 아, 하는데. 네, 네. 아, 뭐 다 주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예. 아, 자주, 예. 네, 유튜브로 중계도 하고요. 예, 유튜브로는 봅니다만. 아, 유튜브 보세요? 아, 봅니다. 아, 예, 예. 됐어요. 네. 예, 가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 많이 모이고요. 열기도 뭐, 대단하고요. 연설하시는 내용들도. 예. 잘하면은 뭐 네. 촛불 집회가 이제는 들불로 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열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네. 그 발언 수위들이 높아져요. 네. 네. 제가 네. 지난주 토요일 날도 네. 성계광장에서 나오시는 연사분들이 그 이제 5주차 됐을 거리 아마 이런데 네. 그전에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점잖게 좀 톡톡 던졌는데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언 수위가 네. 뭔가 이제 격한 거야. 못 참는 네. 거야. 도저히 이거 네. 참을 수가 없어. 도대체.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얘기들이 많이 오간다. 네. 이 문제는 우리 또 박예슬 기자가 취재했으니까. 아, 네. 자, 우리 박상민 박사님 영빈관 문제죠. 의무 옮길까요? 네, 영빈관 얘기인데. 예. 이거 영빈관 얘기에 아침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뉴스를 볼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예산이 얼마가 든다. 아, 이걸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정말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네. 아, 영빈관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면 영빈관이 네.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건 그런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네. 건 뭐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같이, 그 윤 대통령과 함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초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반론이 뭐였냐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예. 또 굳이 있는 그 대통령 뭐 영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밖에 나가서 또 돈 들여서 쓸 필요가 있느냐 할 때 그때 윤 대통령 얘기가 뭐냐면은 돈을 안 들 것이다. 최소한 비용만 할 것이고 영민관은 그대로 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국민들을 믿고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야, 좀 진짜 알뜰하게 하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87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기재부가 예산안을 낼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합니다. 국회에다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의 거쳤습니다. 그때까지도 중요한 건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당연히 몰랐죠. 878억 원 아, 냈습니다. 자, 물론 그 이전에 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96억 원이라고 신청을 했다가 지금 한 300억 원 정도가 돈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각 정부의 각 부처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집무실 관절을 지금 수리하고 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국민 혈세를 그 두 배나 될 정도로 돈을 더 늘린다는 거는 국민들 앞에 거짓말 한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영민관이 드신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뭐냐면은 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아. 근데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빈관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빈관이 이거요. 지금 878억 원 예산에 넣었는데 이거 공사 들어가면 천억 넘습니다. 이 상황에 대통령이 영빈관은 기존에 쓰면은 지금 영빈관 청와대 있고요. 그걸 쓴다고 했으면은 쓰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 약속을 그때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바꿔버린다? 슬그머니 800억 원 넘는 1000억 원이 되는 돈을 끼워 넣는다? 거짓말 한 것이죠. 그것도 근데 그러잖아요. 경호상의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뭐 통제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때는 왜 그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믿고 대통령이 그 말을 믿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아무튼 당시에 윤 대통령은 이와 지금의 이 현실과 비교해 볼 때는 거짓말한 것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논의도 없고 집권당에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실도 모르고 기재부만 합니까? 신기하네 정말. 어떻게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기재부가 알죠? 만약에 기재부가 국회에 넘기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를 짓는지. 이게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기재부는 말 그대로 재정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돈만 관리를 해가지고 국무회의에 통과하는 기관이에요. 기재부가 결심하면 다 됩니다.
남북이랑 관계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 내용을 정부도 당도 대통령실도 일부만 알고 나머지 왜 모르냐? 기재부만 알고 있느냐? 대통령 알게 대통령 알았겠죠. 보고 됐죠.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 대통령이야. 아니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이야. 어, 알았겠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시했을 수도 있죠. 아니 영병관을 짓는데 대통령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와 그런 걸 짓는다고요?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기재부의 나라냐. 이거는 정말로 어른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문제다. 지금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핵심 인사들이 거의 다 기재부 출신들이에요. 금융이 등등해가지고 이거는 예.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밀실 출신이에요. 밀실. 이게 8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억 원 정도가 되는 돈을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도 모르고 밀실로 시시해가지고 그냥 국회에서 넘어가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소해 협의가지고 앞판에 사인하면 네 좋은 거 내 좋은 거 해가지고 이른바 서로 죽은 바가 아니면서 통과돼버리면 짓는 겁니까?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정부가 이렇게 밀실로 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쓰는 걸 이렇게 밀실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국민의 뜻을 살핀다는 대통령과는 정면 배치되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건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 밝혀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밝혀냈습니다. 그 한병도 의원이 안 밝혀냈으면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 그냥. 어, 막판에 이것은 특혜 와가지고 그냥 소가 죽었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넘어가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 그걸 노렸거나. 그건 당연히 그렇게 노리죠. 네. 그러면서 야당 의원한테 당신들 원하는 건 뭐냐. 그렇지. 아, 하면 주면서 이거 넘어가자. 어허. 연민과 같다고 맨날 호텔에서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거 넘어가자. 오케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 이렇게 밀실 출신 국민도 모르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네. 이 세 가지 문제가 핵심 포인트인데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포인트에 중점을 두면은 이거는 심하면은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탄핵 사유가 됩니다. 대통령은 앞에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대통령 선서합니다. 네. 선서할 때 대통령은 헌법 앞에 국민 앞에 자기의 양심대로 또 자기가 말한 이든 진실대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을 속이고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이거 한 개만 가지고 탄핵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습관이 자꾸 길들여다 보면은 결국은 국민들은 정부를 안 믿을 것이고 정부는 또 거짓말을 할 것이고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 김건희 씨 그 주가 조작 부분도 좀 거짓말이라는 게 자꾸 들어. 김건희는 뭐 공직자가 아니니까. 아니. 그 자기 부인이. 아, 그건 선거법 위반이고. 그건 선거법. 그건 선거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 이거는 헌법 위반일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 앞에 이게 거짓말할 경우에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다음에 탄핵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대통령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 박성민 박사님 얘기 잘 들어야겠네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면 쫓겨나네. 이런 것들을 그래도 플러스 하나 더. 플러스 하나 더. 자 이렇게 됐으면 적어도 대통령이 그래도 앞에다가 국민의 뜻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랐다든지 또는 저는 그냥 그렇게 부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든지 하면서 네. 사과를 하고 철저하게 네.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하고. 영국으로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사과라는 걸 몰라. 그리고 이 누가 이 책임자가 누굽니까? 경호실입니까? 대통령 실장입니까? 비서실장입니까? 당입니까? 기재부입니까? 네. 책임자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 국민의 혈세를 나라 돈이 없어가지고 긴축 재정을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취소를 했으면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대통령은 훌쩍 떠나버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싸우니 해 또 정쟁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왜 대통령이 만들었냐. 아무튼 포인트는 이 영빈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고 이 쌓이고 쌓이면은 탄핵된다. 탄핵 쌓이고 된다. 이게 빨리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아직 영국에 있군요. 박상민 박사님 목소리를 들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볼까요? 아, 네, 또 하세요. 네, 한 개만. 시간 많아요. 예. 이 문화일보가 알죠? 문화일보 성향이 알죠? 그죠? 문화일보 뭐 저도 뭐 거의 뭐 참고 안 합니다만 가끔은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아, 내가 읽어볼게요. 뭐라 그래요? 문화일보 얘기입니다. 예. 미국 행정부도 대형 국가 영빈관을 건립해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영빈관으로 불리는 블레어 하우스는 숙소 성격이다. 미국 얘기입니다. 예. 청와대 영빈관도 1년에 몇 차례 국빈 방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박물관이나 호텔 시설 등을 빌려서 하면 될 일이다. 네. 윤 대통령 취임 연회도 호텔에서 열었다.
새 영빈관 발사는 터무니없다. 누구 발상인지부터 밝혀야 된다. 그게 문제. 누구 발상이야 도대체 이게? 대통령이 나가버렸어요. 몰라요 지금. 아니 이거 옮길 거야. 그게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김건희 씨가 이거 특히 민주당에서 어? 민주당에서 이거 대정부질문에서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국민들에게 이런 발상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며칠 만에 바로 철회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 책임자를 밝혀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국민은 안정에도 없는 코로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폭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그 어려운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이 사람은 그 와중에 거의 천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연민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그걸 얼마나 힘이 막강했던지 예산에 슬슬 끼워놓은 사람입니다. 누군지 밝히시라. 또 하나 동아일보도 아, 예. 보수 언론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되는 그럼요. 모양이구나. 이제라도 영빈관 신축을 철회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다만 영빈관 신축을 누가 이토록 어설프게 추진하려 했는지 경위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 동아일보 얘기입니다. 나머지 뭐 좀 진보적인 언론은 빼겠습니다. 사안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거 뭐 100억 200억 이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죠. 국민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태풍만 지나가기를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작자가 누군지 마침 이제 오늘부터 국회에서 보기적으로 대정부 질문 들어갑니다. 네. 밝혀서 국민들 앞에 그 인물들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혀질 일도 없겠죠. 김건희라고 하면 밝혀지지 않겠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기재부 예산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그러면 정부 내에서 다 공유됐다는 거 아니에요? 공유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총리인데 그런데 이것들을 몰랐다. 이제 알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 뭐 국민의힘 사람들도 진짜 정말 정부, 나라가 아닌 거죠. 정부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기재부 예산으로 지금 895억이 잡혔는데 그걸 몰랐다. 어떻게 잡힌 거야 도대체? 아, 나이튼데. 그리고 모르면서도 혈세가 거의 895억, 900억이 쓰는 이 네. 혈세를 국무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지 않고 나중에 기재부가 올리면 바로 도장만 찍어서 내버린다는 자체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막강한 사람이 얘기한 거네. 이거는 뭐 막강한 사람이 얘기한 거야. 자, 두 번째 주제. 지금 이제 뭐 오늘 영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엔총회에서 건너가잖아요. 대통령 네. 내외가. 네. 근데 지금 오늘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게 잡힌 건지 안 잡힌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한 두 번 짜증나 죽겠어 정말. 예, 저도 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글쎄요, 뭐 웬만하면 이거 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게 해도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야 됩니까 이게? 그게 뭐라고요? 한일 정상회담 대부분들 뭐 나옵니까? 그냥 정부가 드러내는 이 쇼. 아 문재인 정부가 못했던 거 우리 유승민 정부가 했습니다. 이거 왜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일본 언론까지 봐가면서 우리 국내 언론도 살펴보고 해야 되는지 정말 짜증이 왕짜증 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네. 어제 이 산케이신문입니다. 산케이신문. 아, 그 뭐 지난주에 요미우로 이건 산케이신문입니다. 이 산케이신문입니다. 산케이신문이 9월 17일자입니다. 오늘 어제 넘어옵니까? 네. 네.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 어제 보도가 됐는데 네. 9월 17일 날 산케이신문입니다. 이 보시면은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정식 회담이 아니고 그냥 잠깐 만나는 거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일본 정부가 그래서 항의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 합의된 바는 없다. 그 얘기예요. 합의된 것도 없는 거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혼란스럽게 했다. 이거는 양국의 신뢰의 문제다. 뭐야 이게 도대체. 일본은 정식 회담한 그런 거 합의한 적 없다는 얘기. 우리는 유엔총회 가가지고 한일 정상회담 한다 합의했다. 이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실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외교부도 합의된 건 없다고 또 없다 그랬어요. 외교부가. 우리 외교부는 합의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뭐야 도대체. 대통령실은 합의했다 그럽니다. 뭐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했는지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네. 뉴욕에 가서 한다는 선데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일본의 이 항의와 관련해서 노코멘트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제가 말이 좀 과합니까? 이거는 외교의 문제는요. 바로 국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국격을 말하는 국격을.
외교관 한 명, 대통령 한 사람, 외교관은 특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이런 신문을 보고 어떻게 잠자라고 합니까, 이게?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정부 안에서도 색깔이 달라요. 외교부 생각이 다르고 대통령실 김태호 안보 1실장이죠? 네. 1인지. 생각이 다르고 이 정부 안에서도 오락가락합니다. 한국과 일본도 오락가락합니다. 국내 언론은 아예 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우리 실마포 보도만 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일본이 항의한 거 노코멘트. 일본이 항의하면 우리도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야. 도대체. 우리는 노코멘트. 어이가 없다, 진짜. 그래,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영국으로 떠나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거? 예. 아니, 어떻게 국정을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은 섬겨야죠. 국민들 앞에는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떻게 됐다. 설명해야 되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예 말을 안 하든지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잖아요. 합의했다고. 일본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항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노코멘트? 하여튼 보죠. 뭐 하여튼 일본에서 저도 그 의심 받는데 스탠딩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거야. 가다가 서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우리 한일 정상회담 한 거죠. 네. 미치겠다 정말. 이거를 위해서 이거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국내에 이런저런 논쟁을 하고 양국의 언론 보도를 이게 봐야 됩니까? 그 핵심은 그 강제징용 문제 해갖고 오라는데 자꾸 안 해갖고 오면서 방법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꼭 빨리 해갖고 와 정상회담 안 해줄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죠. 나는 그거라고 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또 더 화나는 게 그걸 왜 우리 정부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걸 왜 우리 정부가 그래 해야 됩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일부러 하자 와요. 너네들 가져와. 네. 안 그러면 못 만나. 네.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해와. 그렇게 하니까 한일 관계가 정상 안 되니까 무슨 뭐 주요한 그 뭐 불화수소입니까? 네. 이런 걸 가지고 무역제재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갑이 돼야 될 텐데 네.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그냥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고 무슨 일본이 뭐 돈을 지원해주면 그거 가지고 기금을 만든다고 그러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발표를 했다가 또 아니라 그러고 일본은 이렇게 항의를 하고 우리는 노코멘트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우리 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보도를 안 보도가 안 되니까 국내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언론 이런 치욕적인 한일 관계를. 난 박정희 때도 JP가 이제 그 미락했지만 그때도 한일 정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안 했던 초기에는 굴욕적이었죠. 초기에는 그다지 이렇게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지나칠 만큼 우리가 일본과 가까워지는 거 우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까워져야죠. 중국하고도 가까워져야 북한하고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는 그 국가의 이익과 다시 말하면은 네. 국익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국민 따로 대통령 따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해법을 찾아 가지고 한일 정상회담 하다라고 합니까? 그게 국민의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가시니까 또 뭐 뉴욕 타임스하고 회견을 하신 모양인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교실에서 특정 친구 북한에게만 집착하는 학생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와전됐다고 얘기는 나중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남북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이 정치적 쇼다. 이런 보도가 뉴욕타임스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건 당신이 하면 쇼고 내가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이해하는 거죠. 간단한 거리 전형이구만. 그렇죠. 예. 당신들 하는 건 쇼.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정치 방역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과학 방역입니다. 딱 그 얘기죠. 네. 당신들 하는 건 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자기네 반대한다 그걸 떠나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뭐 그다음에 뉴욕타임스 회견 그 보니까는 그 뭐 미국의 핵 전략 자산도 배치하고 해갖고
완전히 대결적 구조로 얘기하던데 네, 문재인 네. 정부를 부정하면서 네, 네. 남북 대화, 남북 교류와 협력, 협상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네, 네, 네.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야, 전쟁하겠다는 거네? 뭐 전쟁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 40% 정도 되는 보수층을 끌어안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핵심이. 이를 통해 가지고 북한한테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 대화라든지 협상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네. 대결 자세를 가지고 가겠다.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하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상인 거죠. 아니 그 미국이 트럼프 때 미국 행정부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해왔고 어떻게든지 남북 대화하려고 북미 대화도 끌어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려고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친구 쇼라고 얘기하고 쇼라고 그러고 뭐 저급한 거 아니에요? 저급한 거죠. 저급한 남북 대화에 대한 남북 협상에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저급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외교는요. 네. 외교는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네. 이전 정부가 국가를 위해서 했던 그만큼은 지켜냅니다. 그렇죠. 그것이 외교의 미국의 외교를 봐보세요. 지켜냅니다. 독일도 보수당하고 사회당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당이 진보 정당이 만들어냈던 외교 관계를 네. 독일이 그대로 봤습니다. 메르켈이 그렇게 해서 독일을 유럽의 최강자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전 사회당 정권이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기민당 정권이 만들어냈던 정권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외교를 보통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 정부가 했던 걸 죄다 밟아버려요. 쇼라고 얘기하고 다 쇼라고 해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부담이 되느냐면은 결국은 이런 대결 구도로 가서 정권의 이익은 될지 뭘 몰라요. 정권의 이익은 나라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21세기에 G10 G7으로 가려고 하는 그 토의학의 결정에서 미끄러지는 거죠.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버리면은 역대 어느 정부가 윤석열 정부한테 큰 거 베팅하겠습니까? 다음 정권 인정할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 쇼주에서도 가장 저지를 쇼였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윤석열 정부하고 대한민국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투자가 다 무효다. 수사하겠다. 감사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이익은 그렇게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패면은 네. 지지층이 모이겠거니 하면서 패는 겁니다. 네. 당신들이 했던 거는 그래서 쇼고 우리가 하는 거는 진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볼까요?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나라 한국. 네. 요거는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해서 한 개 정도로 조금 말랑말랑한 얘기를 하자고 왔는데. 그러세요. 예, 예. 네. 예, 저희들 나이가 이제 그 은퇴에 비슷한 나이가 안 됩니까, 그죠? 네, 저는 아직 멀었는데요. 예, 예, 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제 그래서 이 은퇴 이후에 예, 살기 여러 가지로 살기가 좋은 나라, 행복 지수가 좋은 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좋은 나라가 평가되는 것은 은퇴 이후에 살기가 좋은 나라가 좋은 그렇죠. 나라 같아요.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이거든요. 보니까 저도 처음 듣는 나탁시스라고 얘기는 프랑스의 투자 은행이 투자를 위해서 네. 어느 나라에다가 좀 나이가 많은 분들 은퇴 이후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분들이 어디에 사고 싶어 할까? 그날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지? 라고는 생각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2022년 연례 글로벌 은퇴 지수 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나탁시스라고 하는 그 투자은행이 보니까 1등부터 10등까지가 대부분이 유럽이에요. 북유럽. 그거는 우리가 뭐 감을 잡을 수 있죠.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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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위스. 뭐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살기가 좀 인구도 적고 땅은 넓고 풍부한 나라고요. 좋은데 아시아가 없어요. 아시아가 없는데 10위권에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10위권에 있는 아시아가 유일하게 17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었어요.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네요.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자, 지금 이 결과가 나면은 조사는 그 지난해에 한 거거든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 정부 때 통계구나. 그때 조사를 한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어제 했겠습니까 조사를?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아, 네, 우리가 17위로 급상승했다. 예. 내용을 보니까 예. 의료라든지 의료 인증하자는 대한민국이죠. 기대 수명 지금 세외에서 몇 숟가락이 됩니다. 네. 교통, 환경, 네. 치안 네.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을 제치고 살기 좋은 나라. 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사기 좋은 나라 17위에 꼽혔다는 얘기를 나탁시스가 조사한 얘기를 블룸버그가 네. 보도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희망을 갖자. 예, 괜찮. 살기가 정치만 잘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기가 괜찮은 나라입니다. 민주정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간다. 예. 네. 앞으로 2~3년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박상민 박사님 말씀 나누셨는데 박예슬 기자의 민심톡 다 준비돼 있죠 우리? 예, 박예슬 기자.
예, 그러면 박사님은 이제 오늘 예. 네, 안녕히 가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